여기다가 손을 드세요, 두 분이. 우리 동네 은발의 패셔니스타가 떴다. 보겠습니다. 자글자글한 주름살에도 당당하게 웃고 인생을 즐기는 멋쟁이 시니어들을 위해 인생 황혼기 가장 빛나는 순간을 찍어드립니다. 삶의 연륜을 거쳐야만 나오는 노년의 멋, 멋 좀 부릴 줄 아는 할매 할배들의 특별한 변신, 할 멋쟁이 스타일 지금 시작합니다. 그래서 할 멋쟁이 스타일 이들이 또 한 번 나섰습니다. 멋쟁이 할아버지의 멋진 황혼을 더 눈부신 추억으로 만들기 위해 직접 강관 할아버지 댁을 찾았는데요. 노년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포착할 포토그래퍼 남인규, 주름진 얼굴을 화사하게 바꿔줄 예비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수현,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날, 할아버지의 든든한 응원군이자 코디의 여왕인 아내도 사진 촬영에 빠질 수 없는데요. 전문가의 손길이 더해지는 아내의 고운 얼굴을 옆에서 지그시 바라보는 강관 할아버지. 아름답게 변해가는 아내를 바라보며 할아버지는 새삼 지나온 세월을 떠올려 봅니다. 뭘 그렇게 보고 계셨어요? 과장. 무슨 생각이세요? 과거가 새롭고 뭐 그래요. 저렇게 좀 젊으시면 훨씬 젊어 보이네요. 과장. 이거 고생 많이 했어요. 미안하시네요. 뭐 나보다 젊고 나는 이제 그때 이제 60 정도 되고 손놓으시니까 집사람이 고생 많이 했지. 평생을 말없이 희생해준 아내를 볼 때면 한없이 고맙고 또 미안한 마음뿐이라는 할아버지. 그런 할아버지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착한 아내 묘순 씨는 드디어 꽃단장을 마쳤습니다. 연신 거울을 바라보며 수줍은 미소를 지으시는데요. 어떠세요? 마음에 듭니다. 마음에 드세요? 네. 나 어떠냐고? 네, 좋아요. 10년은 잘 먹어있네요. 할아버지 여기 있습니다. 너무 예뻐요. 마침내 오늘의 작품이 공유되는 순간! 사진 안엔 수줍어하시지만 서로를 향한 애틋한 눈빛을 숨기지 못한 두 사람이 담겨 있습니다. 연우 연예인 못지않게 당당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 마음에 쏙 드는 할아버지. 좋네. 이렇게 크게 오래 살 오래 살 볼 일이요. 더블로만 줘.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세요.